코트야. 왜? 아, 채팅 화력이 야무지네요. 예. 아, 반갑습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자동으로 나와. 안녕 너십니까? 오늘도 야. 출석 체크.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함께라면 좀 괜찮습니다. 하이링이나 뒤통수에 거울 생겼네요. 와, 덧대야 입벌국에 너무 고맙습니다. 코트릉 100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물에 한 노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아이씨. 아. 아, 쉽지 않네요. 방송 생활 쉽지 않네요. 예. 오늘도 식견을 기어이 쓰고 오셨군요. 자리는 허겠습니. 다. 아, 네. 맹금류 고마워. 100개. 아, 죽겠네요. 예. 아, 어제 11시간 했습니다. 예. 아, 죽겠네요, 진짜.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목 아파. 야, 이제 목이 쉴 것 같네. 매눈또가 뭐예요? 매눈또 논란이던데? 매눈또가 뭐야? 무슨 논란이야? 랄프가 매눈또? 뭐, 뭔 말이야? 뭔 소리야? 매눈또? 뭔 말이야? 아, 이건 신경 꺼. 헛소리 하는 거. 자, 아. 어우. 쉣. 아, 메이플이요. 메이플이 또 논란이에요. 아, 그거 했어요? 와, 땀에 죽겠네 아주 그냥. 예. 아, 리부트 서버 그거 관련해서. 아. 어제 그래도 여러분들 하라는 거 다 했어요. 공포 게임 했다가 안 돼가지고 별로여가지고. 코트야. 디렉터가 라이브 방송 키고 게임은 게임으로 바라고 패트 폭행함 키우. 게임은 게임으로 봐라. 그쵸. 뭐 과금하라고 누가 칼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구만. 어제 14,000개 값어치를 제대로 한 방송이야. 그런가요? 예. 어. 코트야. 오늘 발렌타인데이 일하나요? 어, 화이트데이 2요. 그 제가 그러니까 어제 방송하고 자고 이제 낮에 일어났어요. 낮에 한 뭐 한 3시간이나 4시간 자고 잠깐 중간에 깼었는데 그리고 이제 누워가지고 좀 핸드폰 좀 했죠. 더니 고고. 아, 또 100개 팬가이 감사합니다. 맞짱 뜨자 코트님 100개 팬가이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좀 확인을 했는데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것 같던데. 예. 네. 그래서 오늘
이게 할 수 얼마에 나왔지? 잠시만요. 하이트 하이세이트 24,200원에 나왔네. 복합적인데요, 평가? 평이 많네요. 어, 안 좋은 얘기 많은데요. 제작자님 어디 사세요? 사골 우려 먹듯 결국 썩어버린 게임. 성우가 완전히 바뀌었네요. 일단 비추 박을게요. 어, 퍼즐이 있는데 퍼즐에 대한 단서를 너무 예 제한적으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재미가 별로 없었나 봐요. 혹평이 많네요. 예. 오케이, 화이트데이 2는 안 하겠습니다. 얼마나 불합리한 게임인지 굳이 내가 찍어서 먹어보진 않겠습니다. 어제 이미 뭐 갓겜을 했었고, 예, 라오어를 어제 이제 플레이한 거를 이제 풀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아,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받았어요. 네. 이 정도 되면 이제 종겜비 할만한데, 어, 볼만하다. 다음 편 언제 올라와요? 야, 해리포터에 이어서. 데드스페이스 했을 때는 이제 풀영상 채널에 댓글이 채널 팔렸냐 이런 소리 들었었는데, 어, 감사합니다. 아, 간신이 아니라 진짜인데요. 물론 어제 그 라오 하다가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약발방 몇 개면 하실 겁니까? 그래서 아, 천 개는 주셔야죠 했더니 건방 떨었는데 바로 천 개 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약발방 들어가가지고 예, 야무지게 예, 또 약발방 하고 그러고 어제 방종을 했죠. 예, 아침이죠, 오늘 아침. 예, 10시에 방종했습니다. 코트야, 안녕하세요. 하늘이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다음에 뵀을 때는 팬가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트 앞에 F 달고 하늘 하면 딱 좋겠네요. 미스테리 요즘 왜 안 하냐? 아니, 수요층이 있으면은 그만큼 이제 또 보고 싶은 만큼 뭔가 또 들어오면은 하는데, 가끔씩 그래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죠. 예. 물론 풍선이 터져야겠지만, 오늘은 제가 좀 목소리를 예, 약간 힘없는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오늘 또 무리를 하면은 내일은 100% 목이 쉴 것 같아요. 예, 목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아, 어제는 좀 랄프가 부럽더라고요. 랄프가 잠을 그냥 하루 종일 딱 자버리고 저녁에 딱 너 한 10시쯤 일어났냐? 저 8시에 일어났는데 8시 하, 일부러 더 잤다. 컨디션 관리를 잘한다. 난 더 자지질 않던데. 전 더 자제. 난 왜 더 자고 싶어도 그때 그 막 더 자지를 못하고 나중에 한참 늦게 타이밍 늦어가지고 막 9시에 잠들고 이러지. 아, 이러니까 컨디션이 날조네 완전히. 아, 날 뭐 뭘 뭐지 난조네 난조. 네. 날조. 네. 중간에 왜 일어나갖고 또 뻑였냐면은 카지노 보느라요. 아, 얘네들은 일주일에 한 편씩 내놓는데 뭐 왜 갑자기 3편까지 올라가 있지? 무슨 일 있었나요? 예. 네. 처음에는 3편 낸다고 그랬어. 처음에는 3편 딱 내놓고 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나 보네. 그동안 사람들이 하도 뭐라고 해가지고. 예, 카지노 또 3편 또 내리 연속 보느라 잠도 많이 못 잤고 그랬습니다.
좀 피드백을 좀 받았나 보네. 솔직히 여기서 디즈니 플러스 가입한 사람 거의 없을 듯. 다들 그 니은니은 TV 보실 것 같은데, 아 저도 슬슬 마렵네요. 방송하면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긴 하는데, 예, 저도 슬슬 마렵더라고요. 그저 카지노 하나를 보기 위해서. 뭔가 스스로 도덕적 우월감 느끼려고 결제했는데, 결제한 것만큼의 뭔가 그게 없다니까. 니은니은 TV 이게 그니까 그 뉴스에서 내보내고 지금 뭐였더라? 몇 번째 바꿨다 그러던데 도메인을? 28번인가? 28번. 이건 내가 봤을 때 국제 인터폴 통해서 그쪽 이제 추적해가지고 잡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 어 국제 인터폴 저 도움 요청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잡는 거 아니면 잡기 힘들 것 같다. 빨리 잡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창에서도 너무 대놓고 쓴다 그러니까. 아니야, 눈TV는 사라져야 돼. 코트야, 그 TV 댓글 보니까 지은이은 웃기던데.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밈이 됐다니까. 재수 없는 소리를 하노. 아니 돈 내고 보시면 되잖아 여러분들도 이제. 예. 저같이 이렇게 결제한 사람들도 뭔가 스스로 도덕적 우월감 느끼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뭔가 여러분들 비웃기라도 하듯이, 결제해서 보는 사람들 비웃기라도 하듯이, 응 니은니은 TV 보면 그만이야 이러니까 어 막 약오르네요. 예. 나도 어쩔 수 없이 니은니은 TV를 봐야 될 것 같은 느낌. 오티티 대통합 이건 못 참는데. 그러네. 볼 게 점점 많아지면 좋긴 하죠, 여러분들. 코트야. 오늘 코가 왜 이렇게 뚱뚱해요? 뭐 먹고 잤어? 아 두끼 때렸어요. 예, 배고픈 건 못 참아갖고 어제 뭐 걸신 들린 듯이 예 이거저거 시켜 먹었습니다. 방송 끝나고 일어나서 저 카지노 보면서 그 황태해장국 시켜가지고 황태해장국 먹고 좀 속을 이렇게 달래고 그러고. 또 자고 일어나서 치킨 시켜서 예 저질러 버렸어. 치킨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또 치킨을 먹어버렸네. 닭 몇 마리 남았네? 이제 870마리 남았습니다. 870마리만 먹고 이제 진짜 치킨 졸업해야지. 닭 그만 먹어야지. 아니 가격이 되게 싸더라고. 무슨 뭐 약간 동네 치킨? 그 옛날 치킨? 통으로 그냥 구워오는 거 있잖아요. 아 통으로 이렇게 튀겨서 오는 거 그거랑 그거 한 마리 8,900원이라서
못 참지. 근데 OTT가 한 달에 막 13,000 얼마, 뭐 적게는 13,000 얼마, 보통은 막 18,000원 막 이런 식으로 막 4개 돼버리면 사실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물론 집에서 진짜 시간 많이 나고 이러면은 오히려 볼 것도 많고 그래서 이거저거 막 보고 하느라 계속 그거를 한 100시간 이상? 한 달에 한 100시간 이상 시청한다고 치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소비겠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 막 10시간도 안 본다 한 달에. 그러면은 되게 손해 같아서 그런 결제 시스템도 괜찮은 것 같은데. 달에 되게 저렴하게 내놓는 거지. 근데 그러고 이제 광고를 중간에 넣는 거죠. 네. 광고 못 넘기게 해놓고 30초짜리 광고 영상이 한 1시간짜리면은 두 번? 세 번 정도 거기다 넣어가지고 가입자 유치를 더 많이 시켜서 그런 식으로 해놓는 뭔가 좀 새로운 결제 방식? 그런 요금제 나오면은 오히려 괜찮을 텐데. 근데 팩트는 뭐냐면 누누TV가 막힌다고 할지라도 다른 게 또 나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나올 수 없어. 근데 그게 또 우리나라만 쓰는 게 아니니까 너무 너무 죄의식을 크게. 아니야, 이건 죄의식 가져야 돼. 컨텐츠 이렇게 그 만드는 제작사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지. 전혀 안 가지고 잘 사용 중. 유튜브보다가 안 좋은 소식 듣고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분당 까칠님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유튜브보다 무슨 안 좋은 소식 있어요? 제 안 좋은 소식은 2021년에 끝났는데요. 예, 더 이상 안 좋은 소식 있을까요? 전 제가 안 좋은 소식을 공식적으로 안 좋은 소식을 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예. 아, 설마 뭐 이별 뭐 이거요? 이거는 안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예,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예, 좋은 소식도 아니고 안 좋은 소식도 아니고 그냥 그저 개인사, 예, 그저 개인적인 일 뿐이죠. 예. 아, 제가 뭐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아이, 뭘 해방이야, 희소식이야,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 그랬어. 내가 언제나 얘기하지만 주영이가 언제나 방송 채팅창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채팅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주영이가 봤을 때 기분 나쁠 만한 채팅 치지 마시고. 알겠죠? 아마네요. 죄송합니다. 착각했네요. 분당님 고맙습니다. 네. 나름대로 이렇게 위로하시려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괜히 매길라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러게 천억을 왜 골랐어? 아, 천억이요. 천억은 근데 예, 지금까지 살면서 그 천억을 택하면서 그 내가 천억을 거머쥐었다는 소식을 주변에게 말할 수 있을 사람이 몇이나 남을까? 아,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100억도 아니고 1000억을 어떻게 참아. 돈이 있다가도 없는 건데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뭔가 존재감이 사라진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지. 예. 그렇지 않아.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일을 하는 게 아닐까? 스스로한테 있어서 뭔가 부끄러워지는 것 같아. 일을 안 하는 시간이 너무 점점 길어지면 자존감도 잃고 뭔가 가장 가까운 주변에 있는 평판이 또 안 좋아질 것 같고 여러 가지 또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결국 나를 지켜주는 거는 내가 번 돈이 아닌가요? 예. 천억 있으면 근자감이 아니죠. 천억 있으면은 그걸 어때 근거 없는 자신감이야. 그래 근거 있는 자신감이지. 예. 자신감 자존감 다 올라가지. 마음마저도 부자가 되죠. 누군가가 나한테 시비를 걸고 억까를 해도 그냥 허허 실실거리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배포가 생기게끔 해주는 게 바로 천억인데. 근데 뭐 이런 저 현실에 와닿지도 않는 이런 망상 같은 얘기는 집어칩시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현실로 돌아오면 굉장히 또 현타가 오는 법이거든요. 결국 현실은 우리는 열심히 또 살아야죠. 라오어랑 호그와트랑 둘 다 보신 입장에서 어떤 게 더 즐거우셨나요? 저는 압도적으로 라오어 같아요. 그쵸? 스토리도 간략하고 몰입이 확 된다. 이어서 할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오늘은 좀 버텨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버티는 데 좀 집중을 할게요 여러분들. 예. 압도적으로 오슈라고. 어제 오슈 되게 오래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먹은 게 많은 것 같은 느낌. 근데 또 이게 버티는 느낌이 또 약간 뭐랄까 방송 억지로 한 듯한 느낌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차분하고 편안하게 또 진행을 할게요. 오늘 좀 계속 이 톤으로 말할 것 같아요. 예, 조용하게. 예, 마크 안 해요. 마크를 뭐 내가 싫어하고 극혐하고 그런 것보다는 마크 자체로 이제 크게 뭐 재미를 못 느낀다. 예, 옛날에 많이 했었고 지금 마크가 또 유행이고 항상 그런 것 같아. 뭐 스타판 일 때도 뭐 그러니까 사실 나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아프리카랑 안 어울리는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 같은데. 예.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아 텐션이 이게 근데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낮에서부터 좀 오랫동안 깨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 15시간, 6시간 정도 깨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피로함을 느끼고 자고 또
카지노도 봐야 되지. 또 일어나서 밥도 먹어야 되지.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따 방송하려면 무조건 누워 자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텐션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방송 시간을 줄여야 돼요. 그게 내 생각이에요. 코트님, 카페인으로 피로를 묵인시키는 거 반복하면 번아웃 발병 확률 30% 올라간대요. 네, 번아웃도 정신력으로 버티면 돼요. 번아웃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 그 번아웃을 이기는 방법이지. 예. 번아웃 오면 어쩔 거야? 그냥 딱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 번아웃 오면 어쩔 거야? 결국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로 그걸로 마무리를, 그걸로 어떻게든지 극복을 해야지. 예. 번아웃은 그냥 뭐랄까, 하나의 실증 같은 거지. 예. 그 13년 하면서 번아웃이 한두 번 왔겠습니까? 번아웃이란 단어가 생기기 전에도 번아웃이 왔었죠. 예. 아,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돼. 번아웃이 오면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요즘 헤어지고 나서 코순이들이 많이 생긴 것 같다고? 어딜 봐서? 어딜 봐서? 너무 오만하시네요. 연예인들도 공허하면 못 이기고 무너지는데. 유재석은 뭐예요? 유재석님은 뭐야? 그 원동력이 가정인가? 사람마다 다르지. 번아웃을 이렇게 이겨내는 게. 좀 더 감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번아웃이 오거나 주변에 번아웃 오거나 그러면 좀 공감도 많이 해주고 그거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할 텐데,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은 예, 배부른 소리 한다는 생각을 하죠. 그 한참 좀 지났지만 비비님 되게 핫할 때 뭐 자기 SNS에서 뭐 화장도 못 지우고 잠도 많이 못 잤다고 막 울 막 약간 징징거렸잖아. 근데 그때 진짜 어떤 팬들은 위로해주고 막 기획사 욕하고 막 이랬잖아. 회사 욕하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거기다가 아유 힘들어? 때려쳐 그러면은 안 하면 되잖아. 칼 들고 협박했어? 누가 연예인 하래?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잖아. 채팅창 내에서 아주 뭐 서로 규율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시네. 누가 니건 닉 언급해갖고 막 예, 채팅창에서 약간 누구님 누구님 했나보네. 저는 확인도 못했는데 아무튼 뭐 잘하고 계시네 여러분들도. 예. 자정작용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보기 좋네요. 코트 ISTP임? 나랑 사고방식 비슷한데? 아, 이게 ISTP가 이렇게 현실적인가요? ISTP 유미의 MBTI 이거 진짜 개꿀이네. 뭐야? 왜 난 캠도 안 나오고 이래? 오케이. 몽클래스 할 때가 좋았는데
잠깐만, 근데 20분 정도 더 자도 될 것 같은데? 아씨, 왜 여유있게 안 맞춰놓은 거야? 어제 나 진짜 얼토리네. 야, 이 티바 뭐더라? 혼자 뭐해? 어? 아, 그냥 노래. 너 오늘도 기분 안 좋아? 아니, 딱히. 아, 왜 나만 보면 그 소리 해, 다들? 뭐 콧노래라도 부르고 있어야 되는 거야? 굿모닝! 모두에게 좋은 하루가 되기를! 안녕! 안녕! 햇살이 맑구나, 얘들아! 어? 이게 내 성격이라고? 해리포터 굿즈가 출시됐다. 빨리 주문해야 돼. 아, 졸라 비싸네. 편의점 알바 뛰어야겠다. 와, 대박, 좋네. 이게 어떻게 내 성격이야? 기분 좋은 일 있어? 그래, 그렇게 좀 웃어. 너 웃으니까 얼마나 이쁘고 좋냐? 어, 내가 알아서 할게. 아, 지지배. 매사에 무심하고 시니컬하다는 소리를 듣는 나지만 매사에 무심하고 시니컬하다고? 전혀 아닌데. 내가 저번 MBTI 잘못했나 보다. 나 ISTJ가 맞나 봐. 전혀 공감이 안 되네. 저거 내 성격 아닌데. 코트야. 어? 오늘 피자가 땡긴다. 피자 라이프야. 피자 시킨다. 아니야 아니야, 배 안 고파요. 아, 내가 봤을 때는 그 ISTP 절대 아닌 것 같아. 기분 안 좋아 보여라는 말 자체를 경계하기 때문에 기분 좀 안 좋아? 표정 왜 그래? 이 말을 너무 스트레스 받고 싫기 때문에 오히려 밝은 척 한다기보다는 그럼 밖에 나가면 밝아지던데 사람이 나는? 예. 좀 밖에 나가면 굉장히 밝아져요. 코트야. 직업병과는 별개야. 이약 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 진짜로. 어, 밖에 나가면 엄청 밝아지는데. 그냥 태생적 악인 아님? 그건 님이고요. 님은 사탄의 시고요. 아, 나중에 한번 진짜 시간 날 때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또 바뀌었을 수도 있어. 맞아요. 환경에 따라 많이 바뀝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거에 지배받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MBTI가 좀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또. 랄프예요, 랄프 뒤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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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절대 제인은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네 생각이고. 형 무조건 TP. 네가 아직 나를 몰라. 무조건 네가. TP예요, 형은. 아니야 아니야, 넌 아직 나를 몰라. 예? 네. 제가 모르면 누가 형을 알아요? 주변에서 뭐다, 너 뭐다 하는 새끼들은 맞아야 돼. 무조건 TP. 안 맞으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지. 뭔데 날 규정해? 기분 나쁘게. 근데 제이는 개인 안 맞아서 그래. 형은 절대로. 너 맞을래? 너 맞을래? 무조건 피고. 너 맞을래? 왜냐면 저도 너 맞을래? 너 맞을래? 저랑 형은 많이 닮아 있어요. 응,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안 닮았어. TP. 절대 안 닮았어. 예? IS 아 저기 TJ에 J ESTJ에. 제이가 뭔지 몰라. 아 닥치세요. 아 닥치세요. 기시를. 이 반응 자체가 TP라고? 지랄하네. 아, MBTI 맞는 사람 조합 해버리고 싶다. 저 처음에 테스트 할 때 뭔지 뭔데 규정을 하는 거야? 인간의 성격을 그 뭐 한 뭐 8가지 뭐 10가지 이런 걸로 성격 유형 검사 안 맞아서 그래. 그 사람도 맞아야 돼. 맞으면 다 해결돼. 두드러 맞아야 돼. 그러니까 족 같긴 해. 뭐 MBTI 뭐야? 그래서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기다 대놓고
어? 너 그럼 이거네. 아 이랬네. 어 맞네. 싸대기를 때려버릴까 보다. 맞잖아. 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거지 뭐. 젤리 좀 드세요. 젤리? 네. 아니 젤리 싫어. 초콜릿 좀 드세요. 초콜릿 싫어. 초콜릿 좀 드세요. 여자친구한테 발렌타인데이라고 한 박스 저기 저 빨간 박스에 어 주전부리 무지하게 담겨있던데. 당뇨 걸립니다. 그중에 페레로로시에 하나도 안 준 네가 참 밉다. 아 나쁜 놈의 새끼. 페레로로시를 다 처먹고. 그건 못 참잖아요. 페레로로시 못 참지. 근데 어떻게 하나도 안 주냐. 아, 저도 하나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진짜. 비싼 건 하나만 넣었는데. 아, 수, 존나 좀 서운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서운하지. 페레로로시 하나도 안 주는 게. 페레로로시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 너무 달다. 아, 나 단 게 너무 싫어. 발렌타인데이가 이제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날이고 화이트데이가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날이죠. 네. 코트야 서운해. 그러면 무조건 TP야. 존나 결과론적이네. 정당성 부여 무지하게 하네. 어, 아니야. 요즘엔 또 저런 거 다 챙기냐고. 다 챙기죠. 저거 안 챙기는 게 쿨한 게 아닌데. 안 챙기는 거는 무심한 거지. 저런 것들을 챙기면 챙길수록 여자한테 스윗하단 소리 듣고, 예, 별로 감흥 없어 보여도 하나라도 뭐 하나 딱 사갖고 선물 세트 하나라도 사갖고 해주면은 좋아하죠. 여자들 입장에서. 손날자 같은 놈. 아, 꽃 주는 거. 아, 근데 나는 한 번도 꽃을 선물해 준 적은 없네. 네. 꽃집 가서 뭐 이렇게 꽃 사다가 갖다 바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네. 되게 나 나쁜 놈이었네. 제대로 뭐 정성 들여서 해준 적이 한 번도 없네. 예. 노가다 한밭집 가가지고 같이 밥 먹고. 코트야 오늘도 컨텐츠 뽑기예요? 아, 펭수 개꿀맛. 아, 네. 할게요. 이따가 할게요. 뭐 할지. 예. 할 게 많아지면은 풍선 받기도 좋으니까 할 거를 계속 늘려야죠. 고맙습니다. 아니 아침에 뭐 김밥 날아가기는 뭐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그 감성을 좋아해요. 예, 한밭집 감성, 그 한식 뷔페 감성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희한하게 또 인천 서구 요쪽 그 청라에서 좀 넘어가면 이제 북항 쪽이라 그러나, 그쪽에 이제 굉장히 공업단지라서 공장들도 많이 들어서 있고 그래서 그 주변에 밥집들이 맛있는 곳이 많아요. 원래는 사실 남자들끼리 가야 되긴 한데 아침에 그 식판 들고, 예, 두 당 뭐 7,000원씩, 6,000원씩 이렇게 앞에서 미리 계산해서, 어, 줄 서가지고 이렇게 뺑 돌면서 먹는 그, 뺑 돌면서 그, 뭐 제육 담고, 고등어 조림 담고, 콩나물 담고, 뭐, 예? 시금치 담고, 그 감성을 너무 좋아하고, 밥도 콩밥 하나 있고, 흑미랑 콩밥 좀 섞은 거, 옆에는 안전 백미 있고, 막 된장찌개, 된장국도 막 시래기 된장국 그런 거 존나 구수한 배추 냄새 나는 그거. 일단 문 열고 딱 들어가면서 이제 막 겨울철에는 엄청 훈훈해 그 안에.
스펙 이거저거 막 끓이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노동자분들 건설 현장 노동자분들 뒤에 땡땡 건설 붙여놓고 이렇게 잠바 딱 입고 그러고 와가지고 아저씨들 줄 서가지고 한 바퀴 쓱 돌면서 밥 먹고 그 감성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여자친구는 이제 데이트한다고 되게 이쁘게 차려입고 오죠. 예. 뭐 되게 이쁜 원피스 같은 거 딱 입고 화장 야무지게 풀메 딱 해가지고 왔는데 저랑 그런 데에서 숟가락 젓가락 들고 한 손에 잡고 식판 들고 예 그런 거 담아서 같이 이렇게 오이 소박이 같은 거 막 담아갖고 앉아갖고 먹으면서 아 맛있다 그지 이러면서 아침 뉴스 보면서 그런 첫 식사 코스가 그랬을 때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좀 속상했을 수도 있겠네. YTN 보면서 근데 딱히 그 시간에 밥을 먹을 수 왜냐면 내가 이제 방송을 6시까지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시 넘어서 딱 6시까지 우리 집에 딱 앞에 오면은 예, 어떻게 그 시간에 밥 먹으러 갈 곳이 없으니까 일단 밥부터 먹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갔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러죠. 6시에 밥부터 먹자고 하는 게 비정상 아니냐고. 근데 그 시간에 만나는 거 아니면은 만날 수가 없으니까. 요즘 식당들 식비 비싸져서 한식 뷔페나 한밥집 가서 먹는다더라. 안 나가고 죽치고 있는 진상들도 있대. 근데 그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가능하니까 그 안에서 또 식혜도 나오고 뭐 수정과 식혜 있고 거기다가 또 뷔페집 같은 데 가면은 있잖아. 예. 어떤 데는 이제 아이스크림 직접 퍼서 콘 아이스크림. 네. 그리고 또 믹스 커피 자판기 있고. 그 모든 걸 7,000원 내지 8,000원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 요즘 같은 이 요즘 같은 물가에 그거 귀한데. 네. 그거 귀하지. 여기는 7,000원씩 해요. 원래 6,000원이어갖고 랄프랑 옛날에 불리기를 6,000식당 가자 이렇게 얘기 많이 했는데 방송 끝나고 원래 항상 6,000식당 가갖고 예, 밥 먹고 그러고 든든하게 먹고 집에 와서 꿀잠 자고 그랬었는데 1,000원씩 올랐더라고. 만찐 두빵이지 우리한테는 어때 보면은 예, 추억의 식당이죠. 아낌없이 먹을 수 있었던 만찐 두빵. 그럼요, 여전히 메리트는 있죠. 요즘 뭐 한 끼 먹으려면 배달만 시켜도 막 적게는 18,000원, 23,000원 막 이렇게 나오는데. 아, 좀 커피 좀 마시니까 좀 괜찮아지네. 커피 몇 개 시켰어? 네 개. 아, 이따 영양제도 먹어야죠. 어제 한 통 비웠으니까 이제 요거 먹으면 되겠죠. 또 빈속에 커피 먹으면 또 속쓰리니까 먼저 가지고 오세요. 먼저 먹읍시다. 저 양배추즙. 철분액상이랑 양배추즙이랑 그 검은색 그거 있잖아. 그거랑 그것만 갖다 주면은 영양제랑 다 같이 먹을 수 있지 오늘. 예.
예, 이런 걸로라도 챙겨야지. 안 그러면은 제가 피곤해서 방송을 못할 것 같아요. 어, 이런 방송 스케줄을 소화하지 못할 것 같아. 근데 먹었을 때 안 먹었을 때 확실히 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어. 플스 게임 중에 제일 일단 뭐 나는 일단 인생 게임은 역시 가도부어라고 할 수 있겠고, 너무 늦게 입문했어. 어, 너무 늦게 입문했고, 아 이제 플스를 여기다가 바로 놓고 그렇게 쓸 거고, 안방에 지금 TV에 이렇게 맞나요? 어 안방에 이제 TV에다가 게임기 하나 더 살라고요. 엑스박스 시리즈 X 60만원도 안 하던데요? 진짜 개이득이지. 컴퓨터 웬만한 거 요즘 뭐 사도 그 정도의 가성비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뭐 존나 잘 만들어. 아니 진짜 개 혜자 아닌가요? 난 진짜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존나 혜자 같아. 어제 좀 알아봤어요. 이게 좀 더 괜찮더만. 60만원이 안 해 일단. 그리고 네이버 페이로 사면은, 요거 하나 사면은 아마 2만원 정도 돌려주나? 만원 정도 돌려주지 않나? 네이버 페이 내가 또 그거 해놔가지고 프리미엄이라서 뭘 해놨어. 아무튼 뭔지는 기억이 안 나. 네이버 페이로 사면은. 네. 요즘 굉장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게임 업계 쪽에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소비자 입장에서 완전 개땡큐인데, 또 약간 홍보로 보실 수 있겠지만, 어, 간단하게 좀 봤는데 그 내용이 그래요. 어, 내가 좀 알아보다가 안 되겠다 이거 사야겠다 싶더라고. 몇 년 전에 나왔던 게 시리즈 S고 그 차세대 버전 시리즈 X인데 둘의 차이가 좀 있어요. 어, 얘는 이제 시리즈 S는 1테라가 안 돼. 근데 512기가. 어, 게임 많이 못 담겠죠. 어. 그리고 이제 그래픽 자체도, 그래픽 연산 처리 자체도 이제 4테라플롭스랑 12테라플롭스랑 다르죠. 예, 데이터 처리량 자체가. 그리고 트루 4K 지원. 얘는 이제 4K라고 해도 이제 구라 4K. 구라 4K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거짓 4K. 예. 구라 4K는 이제 화면을 좀 늘려가지고 선명도가 좀 떨어지는 4K를 얘기를 하는 거고, 트루 4K는 말 그대로 진짜, 예, 진실의 4K 화면을 볼 수 있는 거고, 뭐 그 차이 있고. 근데 시리즈 X를 제대로 쓰려면은 4K 모니터가 필요해요. 어, 요거를 써야 되는데. 근데 너무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좀 뭐라는 거야 병신 새끼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서 그냥 넘길게요. 어, 그러니까 모니터가 2K면은 내가 지금 모니터를 2K를 쓰고 있어요. 2K에는 2K를 지원을 안 하는 거야 얘가. 예. 웃기죠. 2K까지 지원하면은 완벽한 기기인데 4K만 딱 지원하는 거야. 예. 그래서 4K 모니터를 또 사야 돼. 얘를 또 쓰려면은, 제대로 쓰려면은. 근데 요즘 4K 모니터가 워낙 잘 나오고 있어갖고 지금 쓰고 있는 메인 모니터 갖다 팔고 당근에다 갖다 내놓고 요거 4K 모니터 하나 사야죠. 일단 뭐 다른 잡설 다 필요 없고, 게이밍 데스크탑을 하나 사려면은 적어도 200인데 게임을 야무지게 좀 돌리려면은, 그래도 진짜 정말, 예, 고퀄리티의 게임을 즐기고 싶다, 옵션 타협 같은 거 없이 진짜 눈이, 어, 호강하고 싶다, 그러면은 솔직히 데스크탑에 300만원 정도는 질러야 돼요. 적어도. 그래야 요즘 나오는 AAA급 게임의 그 차세대 게임 엔진을 제대로 맛볼 수 있겠죠. 어. 근데 무튼 뭐 그렇습니다.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일단은 4K 모니터가 있다, 아니면 집에 4K 지원되는 TV가 있다 라고 가정했을 때는
시리즈 X는 진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선택지가 너무 괜찮아. 60만원도 안 하는 돈에 기기를 사고 달마다 넷플릭스처럼 구독하는 그 엑스박스 구독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게임이 400개 정도를 공짜로, 공짜는 아니지만 아무튼 예.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어떤 게임은 이제 또 계약기간 끝나가지고 빠지고 계약기간 이제 또 새로 생긴 게임들은 새롭게 들어오고 라인업이 400개 정도가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니까 지루할 틈이 없는 거지. 누워서 게임하기 너무 좋은 시스템이죠. 그래서 저는 엑스박스 시리즈 X를 구매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안방에서는 엑스박스 쓰고 여기서는 이제 플스랑 게이밍 PC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스팀, 엑스박스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세 가지를 다 소유하고 있으면 예. 남부러울 게 없다. 그런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주 얕은 수준이지 사실. 유튜브 쪽 진짜 그런 좀 테크 유튜버나 이런 분들의 지식에 비견하기에는 그들한테 뭔가 좀 하기에는 좀 약하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네. 그냥 넓게 찾아볼 것도 없이 그냥 루리앱 같은 데만 들어가도 나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네. 대단한 게 아니거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인방 보는 사람들 중에서 아프리카 TV 보는 사람들은 좀 아무래도 비디오 게임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고 또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트위치로 갔으니까. 그래서 내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면은 어우 이 새끼 은근히 좀 스마트하네 시벌럼 이런 생각하지. 솔직한 말로 대부분이 아마 여기 있는 분들 한 70% 80%가 롤, 피파, 서든, 메이플, 뭐 던파, 뭐 배그 요거만 하시잖아. 그러니까는 그런 스펙트럼이 좁다 보니까 괜히 내가 이제 좀 약간 예, 올려치기 되는 거지. 그래 지금도 그러잖아. 너만 아는 거 그만 떠들어라 이러잖아. 또 게임 가지고 선민의식 느끼네. 그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이 씨봉생아. 왜 그런 거 하니? 내가 호그와트 했을 때 어저껜가 엊그저껜가 그때 아프리카에서 호그와트 하는 사람들 BJ 몇 명 있나 그리고 제일 많은 시청자 수가 몇 명인가 했더니 18명 보는 방송이 호그와트 1등 방송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트위치에서는 엄청 핫하고 사람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비디오 게임 불모지라니까. 아프리카에서 이런 좀 시장을 좀 키우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긴 했지만 쉽게 키워지진 않을 거야. 왜냐면 다 인재들이 다 그쪽에 있어가지고. 그럼 트위치 가던가.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또 이게 메인이 아니잖아요. 제가 진짜 정말 메인이 게임만 하고 싶고 정말 종게임 유튜버로서 자리를 잡고 뭔가 좀 그런 정도의 그게 되면 솔직한 말로 뭐 아프리카에서 계속 굳이 이어나갈 필요는 없죠. 네. 근데 어쨌건 내가 메인은 캠방이니까 지금 이렇게 오프닝 때 토크하는 것도 내 메인이고 예. 내가 이제 메인 스트림으로 생각하는 게 어쨌건 이제 혼자 하는 솔방 이런 거니까 약발방 있고 뭐 오슈 있고 성지합창단 있고 뭐 이런 거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해놓고 나서 이제 부가적인 게 이제 종게임이라는 거죠. 여행. 그러니까 나도 여행 방송은 아직 한 번도 도전해보지 못한 분야라서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겁만 나네요. 그냥 타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현지인들이랑
뭔가 소통도 하고 또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메인 소재인데 내가 진짜 그런 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한국화돼 있어. 네. 마인드 자체가 너무 내수용이야. 그래서 외국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겁난다. 네.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누가 끌어주지 않는 이상 집 밖으로 잘 안 나가기 때문에. 약을 거의 PPL급으로 먹는다고. 지금 먹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 벌써 액상 두 개 때리고 거기다가 유산균 먹고 거기다 이제 알약까지 또 먹어야 되니까. 예. 커피 마시고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만 이따가 먹을게요. 예. 밥 먹고 먹는 게 좋겠네. 아, 약은 난 사실 이제 좀 먹으면 먹을수록 좋다. 네. 건강하려고 먹는 게 아니야. 버틸라고 먹는 거지. 아, 집구석에서 그냥 궁둥짝 의자에 갖다 붙이고 겨울에도 반팔 반바지 쳐입고 컴퓨터 앞에서 열몇 시간 동안 그냥 게임이나 하고 짓거리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버틴다 하면서 뭐 대단한 대의를 하는 것처럼 뭐 업무량이 엄청난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저지랄하지? 라고 또 역겨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입니다. 예. 제가 굉장히 좀 그릇이 작아요. 예. 그래서 예. 저한테는 고난이도예요. 예. 알겠습니까? 콧뛰야. 합방에 대한 하시는 건가요? 합방이요? 합방 솔직히 뭐 잘 모르겠습니다. 에. 그냥 저는 좀 솔방이 편하고 좋아요. 예. 예, 마크 안 합니다. 맞아. 유선이한테 연락 왔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뭐 술 먹방이나 한번 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코트야. 유선이랑 놀자요, 형. 일단은 예. 일단은 윤태훈 씨, 당신 ISTP 맞습니다. 귀엽네, 또 이렇게. 어이 윤태훈 씨, 당신 ISTP 맞습니다. 현실적이고 임기응변에 강하고 독립적이고 자유롭고 간섭받는 거 싫어하고 도구를 잘 다루고 정밀한 일에 소질이 있고 예술적인 분야에도 재능이 있고 한 번 싫은 거는 다시 쳐다보지 않고 관심 없는 것을 계속해서 관심이 없고 타인한테 관심 없고 관심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강요받는 것도 싫어하고 지극히 아주 독립적이고 아주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문제들을 잘 알고 있지만 직접 관여하는 것보다는 관찰하는 편이고
혼자 밥 잘 먹고 개인주의적이고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상황적으로 필요하다면 사교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말 없는 포커페이스에 약간 무서워 보이는 인상 무뚝뚝하고 주제 없이 목적 없이 연락하는 것도 싫어하고 감정을 잘 읽지만 눈치 보며 행동하지 않고 상처도 잘 안 받고 간결하게 말하는 걸 선호하고 마음에 없는 위선적인 이야기도 못하고 가식도 없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타당하거나 정확한 것을 좋아한다. 팩폭, 단점, 개인주의의 끝판왕, 장난기가 좀 많다. 한번 꽂힌 거 이상하게 푹 빠지는 성향.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무감각하고 위험한 행동하고 개인주의 및 내성적인 성향. 쉽게 질려한다. 호불호가 강하고 멀티가 안 되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 마이웨이, 관심 있거나 하고 싶은 것만 한다. 하기 싫은 건 죽어도 안 한다. 몸이 건조하고 낯가리고 막상 친해지면 말도 많고 장난도 잘 친다. 틀에 박힌 계획을 고수하지 않고 융통성 있고 효율을 엄청 따지고 노력도 절약하는 성향이고 코트야 그냥 윤대원 자서전이잖냐? 벼락치기 매우 잘함 고도의 단기 집중력 감정적인 사람이랑은 대화가 잘 안 된다 존나 극 공감이다 이거 씨발 나 ISTP 맞다 인정할게요 씨발 이거 ISTP네 나 진짜 ISTP 100%네 감정적인 사람 진짜 싫어하는데 이 사람 왜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위계질서 매우 극혐하고 내가 간섭받으면 육성으로 욕 나오고 상대방 기분 맞춰주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는 것도 싫어하고 일반적으로 조용하지만 필요에 의해서는 사교적일 수도 있다 카톡 할 말 없으면 읽씹한다 이거는 제가 100기를 들겠습니다 아 진짜 맞네요 팩트네요 아니, 상처 잘 안 받아요. 예. 그, 진짜, 요즘은 상처를 거의 안 받는 것 같아. 예. 근데 이제, 그건 있지. 방탄복을 두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상처받는 일은 있지. 뭐냐면은, 내가 진짜로 믿었던 사람? 아니면 정말, 뭐, 그러니까 배신감이 느껴질 때는, 그건 어떻게, 뭐,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 배신감 같은 거 그런 거는 굉장히 좀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예. 이건 뭐 되게 의미심장한 말 아닌데 자기들끼리 악! 오! 아! 야! 하하! 막 이러면서 졸라 오버하시네 예. 이렇게 막 내가 하는 말에 의미심장한 것처럼 이렇게 말에다가 코트야. 무게를 주세요. 그러게 라이프님 페레로로시에 좀 드리지 그랬어요. 네. 그쵸 랄프한테는 제가 상처를 많이 받죠. 네. 상처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좀 구분이 돼 있는 것 같아. 캠을 좀 바꾸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제가 캠을 뭔가 아직도 화질에 대한 좀 미련이 조금 있긴 있는 것 같아. 미러리스 카메라를
좀 써볼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 아니 나름대로 예전에는 합리적으로 안 썼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집 구조가 이랬어요. 예, 집 구조가 이제 거실이 크게 있습니다. 거실이 이제 복도가 이렇게 있고 거실이 크게 이렇게 있어요. 예, 거실. 그 여기가 이제 안방. 예, 거실 이제 오는 그 거실 복도 여기는. 예. 그 제가 이제 있는 장소가 여기 책상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앉아갖고, 예. 여기서 이제 모니터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예. 이렇게 해가지고 모니터를 이제 2단으로 쌓아놓고 가운데 모니터 하나 있고 여기 또 모니터 하나 있고. 그 랄프가 지금 제 뒤에 이렇게 있잖아요. 예, 제 뒤에 이렇게 랄프가 이제 또 앉아가지고 컴퓨터 하죠. 예. 랄프가 이제 컴퓨터 하는데 원래 랄프가 있던 자리가 이 자리예요. 예. 여기가 이제 가로가 한 진짜 145cm? 예.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본체가 뒤쪽에 이렇게 있거든요. 본체가. 그 여기도 플스 놔져 있고. 그러니까 선이 굉장히 지저분해. 여기가. 그래가지고 프린터기도 있고 해가지고 이쪽에 되게 막 좀 지저분해. 그래서 여기서 지금 랄프가 이동을 일로 한 거잖아요. 예. 랄프가 지금 일로 이동을 했는데 또 그 카메라를 좀 화질 좋은 카메라를 또 사면은 또 그게 그냥 선만 본체에다 연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 전원 들어가는 어댑터가 또 있고 또 뭔가 생겨. 지금 여기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여기가 이 공간이. 그래서 이제는 좀 미러리스 카메라를 하나 사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 미러리스 카메라를 하나 사면은 화질도 좋고 먹방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유튜브도 화질 좋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되려 화질 좋은 거 쓰면은 제 얼굴도 더 잘 나올걸요. 예. 지금 그냥 거의 아무것도 안 만진 그냥 생 캠 세팅 그대로라서. 진짜 이러다 남캠 되면 어떡하죠?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굉장히 좀 고민이 되네. 여자들이 귀찮게 할까봐. 귀찮게 안 할 거라고요 저를? 거짓말 치시네. 네. 살 빠지면 빠질수록 여자 시청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게 제가 보여요. 네. 최근에 이제 외모 물오르고 있고 안경도 바꾸고 그러고 나니까는 점점 괜찮아지니까는 여자 시청자들이 점점 늘더라고. 네. 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진짜 요망한 것들이네. 예.
삭발하고 진짜 말 그대로 정말 몸무게 최고치 경신하고 이럴 때는 징그러울 때는 안 봐주더니 이것들이 또 예. 조영남 안경. 저는 이거 조영남 안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뿔테 요즘 검은색 안 끼고 흰색이나 밝은 거 껴요? 10게이들이 하는 뿔테 아니에요? 뿔테는 검은색이지 그 검은색이나 갈색 아니에요? 영화평론가 이동진님도 아니고 색 있는 걸 낀다고? 뿔테를? 세상에 그거 말고 고글은 이해를 해요. 고글은 이제 투명한 고글은 뭐 잠깐 유행했었잖아. 래퍼들이 많이 하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예. 제 뿔테는 검은색의 근본이지. 오늘은 식사를 되게 가볍게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뭐 먹고 싶냐면 오이 있죠. 오이를 야무지게 씻어가지고 그 오이를 씻을 때도 뭐 소금 같은 걸로 겉에 표면에 이렇게 착착착착 해갖고 씻던데.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예. 그래서 그냥 된장에다 쌈장에다가 오이, 당근 이거 해가지고 그냥 그거 찍어 먹고 싶네요. 예. 그렇게 씻으면 돼. 까끌까끌한 게 좀 사라지나 보네. 사라지고 껍질의 쓴맛이 사라진다. 아, 껍질의 쓴맛이 사라져? 오, 좋다. 오늘은 그냥 진짜 야채로 거기다가 이제 막 진짜 야채 먹고 싶네. 야채가 계속 땡기네. 랄프가 하나 안 가져온 게 있네. 네? 너 왜 빼먹었냐? 양배추즙 달라 그랬잖아. 없더라고요 양배추즙이. 양배추즙이 왜 없어요? 통이 어디 있나요 혹시? 그 농부 그려진 거 있잖아. 그게 양배추즙이에요. 뭔가 하나 이상하다 싶더니 여기 없어요. 걔가 철분 액상 거기다가 여기 저 원본 있을 거 아니에요. 원본이 어딨냐 이거 아시죠? 여기인가요? 너무 그래서 이게 온가요? 얘는 왜 저기 있나요? 그냥 아갈빡 다물고 그냥 아니, 제가 집 구조를 그냥 잘 갔다 몰라요. 오면 되는데 아니 집 구조를 잘 몰라가지고 네. 아니 자기가 까먹은 거를 저렇게 변명하네. 이해가 안 가는구만. 이거 형이 안 알려줬어요. 이거 먹어야 된다. 이거 먹어야 된다. 이렇게 알려줘야죠. 그거 그만해라. 에? 삼청나 교육대. 사천 교육대. 아우 질질 흘리네 이거. 아우 아 가위로 잘라야겠다 이거. 아 참 아 몇 개를 때리는 거야 영양제 같은 거를. 많이 잘 챙겨 먹으면 좋지 뭐. 아 그리고 어제 그 카페에서 보니까는 그러니까 저를 대놓고 비난하진 못해도 저를 대놓고 비난하면 카페에서 탈퇴당하니까
우회적으로 이제 건강 관련으로 까면은 깔 게 많거든요. 예, 뭐 거의 뭐 가불기란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사람한테 돼지다 뭐다 해놓고 사람 존나 까놓고 뚱뚱한 사람 그렇게 비난해놓고 나중에 가스라이팅 하잖아요.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다 네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야. 이런 것처럼 한 번씩 올라와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이게 내 건강을 생각해서 저런 걸 올려주는 건지 올리는 건지 뭔지. 예. 그러니까 돼지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 비만 관련해서 뭔가 올리면은 뭔가 댓글에도 이거 뭐 겔주 저격하는 거냐 이런 막 댓글이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어저껜가 올라왔던 글 코트님에게 식단 추천합니다. 남자가 30kg 뺀 식단 방토 3개에다가 키위 한 조각 양상추 닭가슴살, 견과류. 100kg에서 30kg를 뺀 게 처음에는 아득했죠. 배가 고프면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배를 불릴 수 있는 음식을 찾고 대신에 배를 좋게 불릴 수 있는 고기야. 음식을 찾았습니다. 에피타이저인가요? 적절하네요. 100kg에서 70kg까지 뺐어요. 당하 혈색소 수치 변화. 코트 심리 상담가. 그냥 코트는 살 빼는 방법은 지읍 하나뿐임. 식단 절대 못함. 그래놓고 자기들끼리 여기서 팔만 대장경을 펼쳐요. 코트야. 지들끼리 탁상골론 공론 엄청 해. 뭐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 코트 전문가들이 막 나와갖고 거기서 안됩니다. 이 코트는 절대로 식단 같은 걸 할 수 없는 유사 인류입니다. 그는 먹을 거를 포기했기 그는 자기 관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뭐 큰 지병이 찾아오지 않는 이상 그것은 힘들 겁니다. 아닙니다. 저 식단은 제가 지금 올린 식단은 괜찮은 식단입니다. 예, 나름대로 입맛도 좀 돋구고 예,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뺄 걸 있으면 진작 뺐을 텐데요. 돈도 많은데 PT 받고 식단하면서 제가 저 돈 있었다면은 전 저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에라이 씨발놈들아 이런 그러니까 나를 붙이지 마. 그냥 이런 글을 쓸 때 식단 추천 100kg 남자가 30kg 뺀 식단이라고 해. 제발 코트를 붙이지 마 여기다가. 니들한테 이런 소리 듣고 싶지가 않아. 제발 부탁할게. 어? 그만 좀 해. 형 카페라서 그래요. 어? 형 카페라서. 그래. 아니 내 카페여도 그만해. 겔주 언급. 랄프야. 예? 내가 그럼 저 식단 하면 너가 챙겨줄 수 있어? 형은 못하죠 저 식단. 아니 네가 챙겨줄 수 있냐고. 제가 챙겨줘도 못해요. 세 끼를 저렇게 먹을 텐데 네가 세 번을 저거 챙겨준다고?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내 편 들어. 네, 랄프가 나름대로 근데 또 그 객관적인 게 옆에서 내 옆에 있으면서 이제 굉장히 내가 그 다이어트 해보겠다고 호들갑 떠는 거를 근들갑 떠는 거를 랄프가 몇 번 봤지? 아, 진짜 한 10번은 봤을 거야. 지겹도록 봤어. 한 30분 봤어요. 진짜 그런 목격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내 입에서 야 나 이제 뭐 할 거야 라고 하면은 그냥 한기로 흘려 사실은. 네. 그런 느낌이야. 마지막에 이제 거의 막 우참하더라고. 야 나 좀 살 좀 빼볼까 그러면 아 형님 이러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다이어트는 포기한 지 오래다. 포기한 지 오래고 먹는 즐거움을 참는다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뭐 연애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정말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각자 받아들이는 게 조금 다르시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뭐 연애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뭐, 어? 그러니까 욕구가 안 풀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 진짜 살 빼는 걸로 인해서 뭔가 달라져야겠다라는 그런 대의 명분이 생겨서 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바꾸려고 하잖아, 사실은.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진짜 님들 말이 맞죠. 예. 뭐 큰 지병이 생기거나 그렇게 해서 그 대의 명분을 위해서 살을 빼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는 그런 게 오지 않는 이상은 살 빼기가 사실 힘들죠. 예. 뭐 진짜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갖고 막 모쏠이야. 모쏠이고 여자도 못 만나보고 막 그래서 굉장히 순정남이야. 못생기고 연애를 못해보고 그럴수록 순정남으로 변해요. 예. 스윗해지고. 그렇지가 않잖아 내가. 그런 게 있고 그러면은 뭔가 그런 대의명분을 위해서라도 다이어트를 할 텐데. 예. 너무 욕구 해소 자체를 굉장히 많이 해와서 그런지 뭔지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 가치를 크게 두고 있는 거죠. 먹는 것만큼 빠르고 1차원적으로 쉽게 충족되는 게 없구나. 예. 그래서 먹는 걸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모쏠인데 여혐임이라고 하는데 이제 두 가지로 갈리는 거죠. 자기 객관화가 좀 있고 그러면은 내가 나라도 나를 안 만나주겠다. 마음만으로는 안 되겠다. 진짜 누군가 나를 바라봐주고 사랑해준다면 나도 정말 충성을 다해서 한 사람을 사랑할 자신이 있는데 왜 나를 몰라주지? 이런 과도기에 접어들어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흑화하는 거죠. 예. 인터넷상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여자를 배우다 보니까 아 정말 한 년은 답이 없구나 이러면서 아주 극단적이고 일반적인 그 극단적이고 그런 사례들 예.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와가지고 뭔가 마치 여자에 대해서 막 다 아는 것 마냥 건들갑 뒤지게 떨다가 나중에 여혐에 가까워지죠. 토크온에서 봤잖아 그런 현상들을. 괜히 가만히 있는 여자한테 페미 같은 년이네 뭐 미친 년이네 시발 년이네 그러고 처음엔 스윗하게 막 다가가가지고 여자의 목소리도 이쁘고 막 이래가지고 괜히 말 걸고 그러면서 어디 사냐고 물어보고 나름대로 호감작을 하다가 여자가 진짜 내가 호감작 했던 거에 비해서 너무 예, 극단적으로 토크온한 남자 싫어요 뭐 이러다든지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은 거기다 대놓고 이제 야 이 씨발년 하면서 막 욕하잖아. 그런 거 보고 나서는 와 이건 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10년 동안 하는 거 난 그런 적 없는데요. 예. 아, 저는 요즘 토크온에서 빨려요 여자분들한테. 물론 헬로키티 제외하고. 예. 컵이랑 옷이랑 색깔 똑같네. 깔맞춤 질이네. 쌈배한테 펴야겠네. 그 쌈배 잘 넣어놨습니다. 잘했습니다. 어? 안 바뀌었는데요? 아 넣어놨습니다. 바꾸는 건 해야 됩니다. 짧고 클릭하고 바꾸시죠. 그렇게 안 바꿔. 여기서 바꿔야죠. 여기 소스를 바꿔야죠. 얘를 누르고 얘를 우클릭을 하고 바꿔야죠. 사진으로 가시면 됩니다. 토마니가 나왔네요. 좀 잘렸네. 내가 잘라놔서 그래. 왜 잘렸어요? 좋다.
같은 짤을 채팅창 바로 밑에다가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치를. 걔가 아니죠. 걔는 걔는 시계고 코왕상완 얘가 담배 짤이기 때문에 예, 딱 거기 배경 영상 바로 위에. 됐나요? 됐네요. 됐네. 채팅이 가리면 안 되겠군요. 헐, 담배 다 떨어졌네. 네. 저거 펴야죠. 이거 한 감이 끝인가요? 어. 오늘 사 올게요 지금. 아니야. 다음에 사. 내일 사야 돼. 아니, 사 올게요. 지금 가서 뭐 하게요? 뭐 하긴. 담배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형 거를. 됐어요. 이거 똥담배 필게요. 그래요? 어. 알겠습니다. 흐흐